백승호가 싸워주는데 자 골단에는 뭐 내려와주고요. 자 이 축구는 같은 숫자대의 싸움 아니겠습니까? 네. 11명 대 11명이 싸우는 뭐 내려와주고요. 자 여기에서 자 알슬라야 알슬라 열렸는데요. 슛! 자 왼쪽 라인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. 머리 자, 자 내주면 안 돼요. 자 여기서 슛! 경기에서는 공격수를 놔주면 안 되거든요. 선수들 같은 경우는 끝까지 집중을 해야 되는 건 맞죠. 김민재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. 예. 자, 손흥민 돌파합니다. 손흥민 자, 역시 에스테나의 골키퍼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. 좀 막혀있던 속이 풀렸어요. 예. 지금 이 초반으로는 좋은 건 아닌데 예. 흐름을 한번 바꿨으면 좋겠어요. 예. 자 손흥민이 이제 하프라인까지 내려와 있습니다. 안 되니까 내려오는 거예요. 네, 자 길게 왼쪽 측면 김진수 쪽으로 갔습니다. 자 김진수 왼발 슛! 광희조예요. 광희조. 이것은 자 선취골입니다. 하나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브라질전에 이어서 6월 모의고사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. 이 패스가 좋았죠. 아 여기서 손흥민 네, 김진수 막힌 그리고 원터치 네. 헤딩골. 근데 지금 미드필드 쪽에서 골이 안 나오다 보니까. 손흥민 선수가 직접 내려갔고 그렇죠. 이걸 반대쪽으로 김진수가 네. 바로 직접 없이 우리가 허리 쪽에 부족한 숫자를 손흥민이 집는 대로 왔어요. 질렀어요. 황희조 네. 저런 패스가 꼭 필요합니다. 반드시 필요합니다. 자, 이 패스죠. 마치요. 손흥민이 코너킥. 자, 이번에 가까운 쪽. 자, 헤딩. 골! 골이에요. 디펜스의 중요성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. 네. 자 네. 머리 맞고 김영건이 마무리 리어포스 쪽에서 살짝 돌려놓는 것을 뒤에서 예. 쇄도하면서 이게 아주 정석적인 세트플레이 그렇게해서 흔히 나올 수 있는 장면입니다. 그렇습니다. 엘시나의 골키퍼가 막지 못하는 김영건의 헤딩. 자 벤투 감독 예, 이제 아, 좋아하기 시작하는 벤투 감독입니다. 지금 150경기 이상 뛰었을 거예요. 자 손흥민 들어가죠. 손흥민 예. 자 손흥민 안쪽에서 자 중앙 자 계속해서 자 김태환 쪽으로 다시 연결. 7경기 네. 7골을 기록하고 있는 힘이 있고 오른발 슛도 상당히 강하고요. 네. 자 권창훈 쪽으로 연결됐습니다. 아~ 한 번에 맞습니다. 황희조. 손흥민 잘 들어왔어요. 슛. 흔틀로. 자 이거 좋아요. 손흥민 한 번에 연결 좋습니다. 손흥민 해볼만한. 자 안쪽에서 측면으로 정우영 약간 해준 적 있어요. 네. 자 이거 자 여기에서 골 나왔습니다. 조규성. 조규성. 슛. 조규성. 자 예. 여기서 우리 인사이드로 무리하지 않고 방향을 살짝 틀어줬던 이 연결 네. 너무 좋았어요. 자, 역시 골잡이다운 그려주는 거죠. 맞습니다. 자 김진수가 한 번에 왼발 슛! 권창훈!